네, 새여자의 작가 조선입니다. 오늘 추운 날에 여기에 모여주신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제가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정말 모처럼 이 고대의 캠퍼스에 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고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송년회를 앞둔 금요일 저녁에 여기에 오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CUK 명사초청 특강 새여자의 저자 조선희 작가와의 만남 대담을 맡은 문화예술경영학과 이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올해는 아마 조선희 작가님의 해인 것처럼 2017년도에 그 새여자가 큰 그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와 특강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특강은 먼저 그 작가 소개, 작품 소개와 대담, 그리고 참석한 독자와의 질의응답을 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과 작가님과 사인이라든지 인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조선희 작가님은 다른 그 소설가들과 달리 그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셔서 경력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인사할 시간을 안 드렸나요,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만 감사 인사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조선희 작가님은 그 먼저 이제 기자로도 활동하시고 관직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새여자라고 하는 아주 주목받는 소설을 갖고 계신 작가는 어떤 경력일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1988년도에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로 시작을 하셔서 또 저희 여러분이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시내 21이 한창 그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을 때 편집장을 하셨고요. 또 그 이후에 아마 소설을 쓰시겠다고 기자직을 그만두시고 나오셨는데 다시 그 관운이 너무 좋으셔서 2006년부터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또 그 소설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또 그냥 안 두고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다가 2016년에야 풀려나셔서 아마 이제 이 소설을 쓰셔서 2017년 6월에 새여자라고 하는 소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2017년도에는 그 요산 김정환 문학상 그리고 허균 문학작가상, 노글리 평화상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제가 이제 친절한 네이버 씨한테 이런 경력 외에 뭐가 있나 한번 해봤더니 많은 단편과 장편과 수필과 평론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께 그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이경숙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 학력을 빠뜨렸어요. 제가 고대 나왔거든요. 제가 고대 동문과를 나왔고 1978년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학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이 이런 식의 여담이 가능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저기 이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보통 이제 뭐 이력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돼 있는데 그 학령란이 그 굉장히 긴데 저는 딱 두 칸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보통 이 초등학교부터 쓰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고등학교부터 쓰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하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저는 고대를 졸업한 것으로 이제 제가 학력은 그 이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쎄 새여자에 대해서는 뭐 책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간단한 줄거리라도 네네. 어떤 책이라는 예, 새여자, 예. 새여자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 속에 살았던 실존 인물들 세 사람, 세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 이렇게 세 여자고요.
사실 세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하고 그 거의 뭐 맞물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역사소설이라는 것이 실존 인물들을 내세워서 아주 재미난 그냥 이야기, 말하자면 요즘 팩션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존중하면서 그 어떤 그 시대와 그 환경 속에서 인물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름 석자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1925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까지 나오는 그런 그 기록은 전부 역사 기록 속에서 나오는 그런 팩트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화들,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뭐 사실 일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뭐 제가 다 거의 99% 이제 지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둡기도 했고 격동이었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식민시대부터 해방공간 전쟁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그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세 여자, 신여성이기도 하면서 그 시대가 워낙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세 여자들도 완전히 격동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대충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대담을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아마 이 세 여자를 쓰시게 된 계기인 이 책 표지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이제 그 큰 실물로 봤을 때는 20년대라고 하는 역사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화사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세 여자가 청계천에서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보고 이 소설을 쓰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쓰신 그 사진을 묘사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봄인가 아니 여름인가 세 여자가 개울에 발 담그고 노닥거리고 있다. 하얀 통치마 저고리 위로 한낮의 햇볕이 부서진다. 그래서 너무나 화사하게 아름다운데 이 소설을 쓰게 된 이 사진으로부터의 계기, 인물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는 제가 너무 가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는 이제 세 여자 중에서 첫 번째 여자 허정숙이라는 여자 사진이고 그 허정숙의 남자들 사진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허정숙이었고요. 제가 이제 아까 7, 8학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말하자면 냉전 시대 끝자락에 학교 생활을 했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세대인데 저희 세대한테 신여성이라 그러면 나혜석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고대 다니면서 3학년 때 우리가 여성문제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있죠, 여성문제연구회. 그게 저희가 그거 만든 세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여성 운동 책들이 뭐 이효재 선생이나 뭐 저기 무슨 이효재 선생은 여성 운동의 여성 해방의 이론과 실제 뭐 또는 베티 프리단의 뭐 여성의 신비 뭐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그리고 저기 나혜석의 전기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런 그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고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1990년대 아마도 후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아티클에서 허정숙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90년쯤에 90년 전후에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국내에서 말하자면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연구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온 아티클이었던 것 같아요. 그 허정숙에 관한 얘기가. 근데 제가 그 허정숙 얘기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사실 남성 편력으로만 치면 나혜석보다 더 하거든요. 결혼만 네 번을 해서 여기 한 남자가 빠져 있는데 임원근, 송봉호, 최창익 밑에 최규형 예요. 그런데 그 사실 뭐 그 공식적으로 같이 살았던 남자는 네 남자고 그 외에 이제 까십으로 지나간 또 몇 명의 이제 어떤 어둠의 남자들이 조금 더 있죠. 그런데 어쨌든 남성 편력으로 치면 나혜석보다도 더 화려하고 그러고 그 활동 반경으로 치면 뭐 거의 글로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일단 공부만 해도 상해하고 동경 그다음에 뉴욕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근우회 활동, 조선공산당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중국으로 항일무장투쟁하러 가서 연안에서 항일군정대학에서 모택동한테 공부를 배우고 태양산에 가서 이제 무장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는 평양으로 가서 문화선전상하고 사법상을 했는데 그게 여기로 말하면 이제 문화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죠. 그리고는 뭐 91년에 90세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거의 뭐 장수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 그 시대의 신여성들은 엄청 튀다가 나중에 가혹한 응징을 당하는 게 그 인생의 행로인데 이 여성은 뭐 어마어마하게 튀고도 나중에 장수를 하고 누릴 거 다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여자는 뭔가, 이건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더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인이 이 주세죽이라는 여인, 그 다음에 그 고명자, 이렇게 세 여자, 그러니까 허정숙 주변에 이제 또 다른 신여성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또 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또 다른 남자들, 그 남자들은 다 비운의 남자들이죠. 한국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 비운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실패의 역사고 비운의 역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다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그 주변의 여자들도 사실 그 비극에 이제 같이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고명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주세죽이 그 대표적인 어떤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여자들이죠. 근데 이 남자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저는 이제 허정숙이라는 여인이 하여튼 굉장히 매력 있고 진짜 뭐 어떤 주어진 환경을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기계가 아주 엄청 강한 여자였거든요. 저는 요즘 세상에서도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이 허정숙만큼 센 여자를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여자인데 이 주변에 이 허정숙이 사귀었던 그리고 같이 살았던 남자들의 어떤 남성 편력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임원근은 처음에 이제 자기네 동아리 안에서 사귀었으니까 말하자면 자기네 파벌의 남자예요. 조선공산당의 당시에 1920년대에 이제 크게 세 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정말 파벌 얘기하려면 좀 짜증이 나죠. 그리고 제가 소설을 쓰면서도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정말 그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정말 그 엄혹한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구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투쟁을 하면서 정말 몇 개의 파벌들이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다룰 때 진짜 굉장히 그 소설이지만 힘들었는데 이 임원근은 이제 그 세 개의 파벌이 화요회, 북풍회, 서울청년회였어요. 근데 임원근은 이제 화요회 원래 허정숙하고 같은 허정숙하고 이제 같은 파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송봉우가 북풍회 그 다음에 최창익이 서울청년회 이렇게 해서 그 남자를 갈아칠 때마다 완전히 적대적인 파벌의 남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규형이라는 남자가 여기 안 나왔는데 그 최규형이라는 남자는 북으로 들어갔을 때 허정숙은 중국에서 연안파, 연안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연안파로 분류되는데 자기는 연안파인데 그리고 최창익도 연안파였는데 저기 평양에 들어가서는 또 소련파의 남자하고 연애를 해서 같이 살아요. 그 사람은 최규형이라고 최고재판소 부소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이를테면 이제 파벌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동물로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권력을 좀 더 쉽게 손에 넣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파벌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의명분에 따른 게 아니라 그 파벌의 이해관계 때문에 혹세무민을 하기도 하고 엉터리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를 좀 지겹고 혐오스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허정숙이라는 여성은 항상 파벌을 초월해서 움직였다는 거. 저는 그게 이 여성이 정말 진정으로 센 여자라는 증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허정숙을 진짜 매력 있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허정숙이 평양으로 가서 그 45년에 평양으로 들어가지만 북쪽에서 정부 수립은 48년 9월이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이제 북한의 공식 명칭이죠. 국가 명칭 초대내각. 초대 내각이 이제 제가 보니까 한 20명쯤 되는데 제가 이 사진을 굳이 여기 올려놓은 거는 일단 제일 앞줄, 제일 왼쪽에 허정숙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사진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 내각 한 20명 가운데 가운데 있는 김일성. 김일성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 가운데 있는 이 남자인데 앞줄 가운데 여기가 당시에 1912년생이니까 당시에 37살이었죠. 그런데 이 20명 중에서 가장 어린 남자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내각은 대체로 이제 뭐 그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투쟁을 하다가 독립투쟁을 하다가 이제 온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나이들이 거의 뭐 50 비 넘거나 그래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이 이제 홍명희 선생인데 홍명희 선생이 188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보다 25살이죠. 근데 대체로 이제 이렇게 머리들이 희끗 허옇잖아요. 여기 대머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수상이었다는 거. 이게 하나 흥미롭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0명이 구성으로 보면 남한에서 간 사람들이 절반쯤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또 한 3분의 1쯤 되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빨치산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같이 만주에서 빨치산 운동을 했던 사람은 3명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요 가운데 김일성 그리고 왼쪽에 두 칸 건너서 최용건 그리고 오른쪽에 두 칸 건너서 김책 이렇게 세 사람이 빨치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 내각에서는 마이너리티죠. 이 빨치산 출신이.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의 어떤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 세 남자는 이 포즈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어깨를 착 이렇게 벌리고 어깨를 떡 벌리고 저도 이제 집에서 이거 한번 포즈를 해봤어요. 어깨를 이렇게 벌리면요. 쫙 펴면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히 발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 팔자 모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앞에 앞줄에 세 남자.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책과 최용건은 다 그런 포즈죠. 그러니까 어깨를 떡 벌리고 배를 앞으로 쭉 내밀고 말하자면 이제 당당하고 자신 있는 어떤 그런 포즈, 쩍벌남의 포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김일성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홍명희, 당시의 부수상.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헌영, 부수상 겸 외무상. 뭐 그리고 그 저기 박헌영 왼쪽으로 뒤에 있는 사람이 최창익. 당시에 재정상이었는데 이 허정숙의 애인이었죠. 그 저기
중국에 있을 때 허정숙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승엽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기 여기 오른쪽 저기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사람이 김원봉 약산 김원봉이에요. 의열단 단장. 이런 그 멤버들인데 결국 이제 10년 후에 그러니까 1958년에는 이 중에서 김책은 이제 전쟁 때 죽었지만 빨치산을 빼고는 사실은 홍명희하고 이극로 하고 백남은 이렇게 세 사람 빼고는 다 숙청당하고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진에서 보면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절대 다수지만 머저리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어깨를 웅성거리고 이렇게 있는 그런 포즈가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운명을 말해준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책을 읽으신 분도 있지만 읽지 않으신 분도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셀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 여자도 셀럽이었고 그들의 파트너들도 셀럽이었죠. 박헌영, 임원근, 김다냐. 이 세 여자와 세 남자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들의 사랑과 고독에 간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기 아까 그 허정숙과 임원근과 이 주세주과 박헌영은 다 1920년, 21년 고 무렵에 상해 유학 중에 만나서 같이 이제 그 고려공산 청년 동맹 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조선공산당의 어떤 시원이 되는 그런 조직인데 말하자면 그때 이제 운동화 서클을 한 거죠. 상해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임원근과 허정숙 그리고 여기 주세죽과 이제 박헌영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주세죽이라는 여인의 운명을 생각하면 참 진짜 만감이 교차하죠. 이 여성은 함흥 여자고 함흥의 영생여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영생여학교는 캐나다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거든요. 그리고 주세죽은 3.1운동 때 유치장을 살게 되는데 그 정도는 아마도 이제 당시에 뭐 완전히 주목급은 아니어도 그 시위 현장에서 아마 만세를 주도하는 정도의 역할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살았는데 한 달 살고 영생여학교를 잘리고 그리고 이제 상해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갈 때 이 여성은 음대로 가고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을 하는 게 이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해 가서 이 박헌영을 만나면서 인생에 말하자면 삐딱선을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이제 운동권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박헌영이 말하자면 이제 식민시대 그리고 1940년대까지 한국 말하자면 공산주의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 말하자면 리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박헌영의 부인이었고 그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박헌영 때문에 소련으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소련에서 상해로 미션을 가지고 나왔다가 상해에서 박헌영이 국내로 체포돼서 감옥을 살게 되면서 박헌영의 절친인 김다냐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살림을 살게 돼요. 소련으로 가서. 그런데 김다냐하고 산 것도 한 3년? 김다냐가 스탈린 치하에서 일제밀정으로 처형이 되면서 이 주세죽은 유형을 가게 되죠. 카자흐스탄이라는 데로 유형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인생을 마치게 돼요. 15년 동안 유형수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 같은데 이 주세죽은 이걸로 봐도 굉장히 미인이잖아요.
뭐 말하자면 절세미인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미모, 그 아주 걸출한 미모라는 게 이 사람의 운명을 좀 좌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나 센, 자력이 너무나 강한 남자 옆에 항상 있게 되는 그런 운명. 그것 때문에 이 여성이 결국은 그 자신의 어떤 비운을 그 자초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요 옆에 있는 남자가 김다냐. 그 1920, 30년대의 대표적인 두 명의 리더였죠. 청년 공산주의 운동의 두 명의 리더. 그 세 여자의 이 사진을 가져온 비비안나 박이 저 악인 거죠? 지금 예, 예. 네네 저. 예, 여기 이제 딸이 비비안나 박인데 여기가 1928년에 두 부부가 소련으로 탈출하자마자 이제 만삭의 몸으로 탈출했다 그래요. 그리고 탈출하자마자 블라디보스톡에서 난 아이가 이 비비안나예요. 그런데 비비안나는 2005년인가 세상을 떠났는데 한소수교가 되고 1991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요. 이 비비안나가 방문할 때 가져온 사진이 여기 세 여자 책 표지에 있는 그 청계천에 발 담그고 있는 사진. 예, 이 사진을 이제 비비안나가 갖고 와서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이 사진이 제가 새 여자라는 프레임으로 이 얘기를 다루기로 한 어떤 계기가 됐던 사진이죠. 사진이 굉장히 굉장히 특이하죠. 1920년대라는 건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는데 이 새 여자는 너무나 밝고 화사하고 그리고 날씨도 화창한 것 같고. 산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의 그 부제도 20세기 봄이라고 지었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명자 캐릭터를 저는 애정이 제일 가는 캐릭터가 고명자더라고요. 아, 책 읽으면서 네. 물론 모두 다 이제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순진무구한 캐릭터이면서도 운동을 하다가 또 친일 잡지에 봉직해야만 했고 그러면서 또 김다냐를 기다리면서 생을 마감한 이 여인이거든요. 그 관계를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 김다냐는 이제 1929년에 조선 땅을 떠난 이후로는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은 소련에서 1937년에 처형되거든요. 그리고 소련에서는 또 주세죽하고 살았는데 원래 김다냐의 애인은 이 고명자였죠. 고명자가 스물도 되기 전에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고명자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고명자가 그 김다냐가 이제 보내서 모스크바 공산대학 유학도 하고 그리고 뭐 감옥살이도 하고 이제 이 여성도 감옥살이를 두 차례 하고 결국은 전향서를 쓰고 나왔는데 이 여성은 원래 강경의 대지주의 딸이고 아버지가 판사하다가 이제 변호사를 개업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날에 김다냐하고 연애를 하면서 또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것 때문에 일생을 그 김다냐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 여자 중에서 고명자에 관한 자료가 제일 모자랐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을 이제 픽션으로 이렇게 채워 넣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뭐 읽는 분들 중에서 이경숙 선생님처럼 이렇게 고명자가 제일 끌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소설적인 상상력을 그만큼 많이 발휘해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이제 그만큼 많이 애정을 갖게 되고 사람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인물에 대한 그 이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 프롤로그를 보면서 아마 소설을 쓰시기로 한 계기가 1990년대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냉전의 분위기 여전히 그 이념적인 갈등 이런 것에 대한 뿌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작가적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현재를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부터 해방 공간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를 좀 추적해 나가시려고 했던 의도가 저는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자생적으로 역사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는 사과가 아닌데도 서클에서 이제 역사 공부를 했던 그런 세대인데, 그러니까는 뭐 전환시대의 논리,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 논리나 강만길 선생의 분단시대 역사인식, 뭐 그런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진보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젊은 날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뿌리를 한번 그 따라서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모순이랄까 이런 것의 근본이 해방 공간과 전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진짜 뭐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도 그 악몽이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일상 공간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원인이 무언가, 이 모순과 이 악몽의 원인이 뭔가, 그게 다 그 비밀이 분단 시대에 감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해방 공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분단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좀 속편하게 배웠는데, 근데 제가 이 들여다보면 그 처음에 그 분할 점령을 하기로 결정한 거는 미소였는데, 그런데 그거는 임시 분할이었는데 영구 분단으로 끌고 간 거는 결정적으로 한국의 정치가들이 그 분단 상황에서 이미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생겨서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하자면 이제 분단을 해소하는 프로세스에 전혀 협력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찬탁 반탁으로 나뉘어서 거의 해방 공간이 찬탁 반탁 그 이슈가 거의 블랙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아주 오랫동안 반탁은 애국이고 찬탁은 아주 저기 뭐 완전히 그 사대주의 이거 아주 나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냉전 시대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당시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 내용을 보면 5년 안에 분단을 해소하자. 그러기 위해서 그 남북의 정치단체,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대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통일 임시정부를 만든다. 이게,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동아일보가 말하자면 이게 1945년 12월 27일자였는데 삼상회의 결과가 발표가 나기도 전에 먼저 오보를 한 게 신탁통치를 이렇게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완전히 조선을 식민지로 몰아넣으려고 그런다는 식으로 이제 먼저 기사를 쓴 거예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그 완전히 해방 공간이 그 반탁 무드로 확 쏠려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분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뭐 일단 남쪽의 이제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무슨
여운형이나 안재홍이나 이런 분들이 김규식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단이 고착화됐던 거. 결국은 이제 그런 판단들이 어떤 대중의 어리석음 그리고 당대 정치인들의 어떤 또 어리석음과 무책임 이런 것 아니었나.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을 이제 정확히 보기 위해서도 당대의 그 진실이 어떠했는지 이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끌고 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 그 당시에 그 세 여자의 삶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우리 역사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과 연관지어서 아마 우리 세 여자의 그 관계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1세대 변호사들하고 허헌 김병로가 두 분이 나오는데. 이 허헌이라는 분은 아까 나왔던 세 여자 중에 허정숙의 아버지죠. 그리고 식민시대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말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을 변론했던 대표적인 변호사죠. 이 김병로도 이제 그런 두 분이서 1920년대에 모든 시국 사건들, 당시는 시국 사건들이 거의 항일투쟁한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들을 거의 무료 변론을 했습니다. 두 분이 뭐 형사법 공동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2인이나 다른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허헌은 3.1운동부터 3.1운동 그 민족 대표들을 변호했고 그다음부터 두 분이서 뭐 의열단 사건들도 다 변호했고 조선공산당 사건도 다 두 분이 이제 무료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헌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북으로 가서 북에서 뭐 김일성대 총장을 하고 뭐 꽤 고위직에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완전히 말하자면 묻혀버린 인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식민시대 근대 지식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당신은 진짜 최고로 존경받는 어른이었고요. 그렇게 우리가 조명할 만한 그런 그 근대 지식인 1세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저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은 이제 그 메이지 대법과를 유학하고 그리고 저기 그 보성 전문 1905년 그 입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대가 이제 어디 이렇게 보면 since 190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용익 선생이 보성 전문을 세운 해였는데 이 허정숙이 그 보성 허헌 선생이 그 보성 전문의 법과 1회 졸업생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근대 지식인 1세대라는 사람들이 어떤 가져야 됐던 사회적인 역할 이거는 뭐 그냥 법률인이라고 해서 그냥 변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동아일보 창립할 때는 거기에 8,000원 그때 돈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8,000원을 기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동아일보 사장도 잠깐 해요. 그리고 또 보성 전문 교장도 하죠. 그리고 교육사업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그 굉장히 주체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어쨌든 교육, 법조, 언론 분야에서 각기 저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스폰서이자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어떤 그 운명의 그 만나고 엇갈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 김병로는 허헌보다 두 살 어리죠. 그런데 김병로는 전북 순창 사람이어가지고 거기서 뭐 의병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메이지 대학을 그 허헌보다 꼭 10년 늦게 10년은 아니고 아니면 한 6, 7년 늦게 들어가요. 그런 후배죠. 그러다가 그 3.1운동 나고 1919년에 변호사 개업을 해요.
그리고 허헌은 1907년에 그 제1회 조선 변호사 시험에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1회 조선 변호사 시험에 6명이 붙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호사의 진짜 1호인 분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1920년대 그 온갖 시국 사건들을 이제 변론하면서 완전히 그 어떤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당대 사회의 어떤 억울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신간회 사건이 났을 때 신간회 사건이란 거는 광주 학생 운동을 일제에서 이렇게 충독부에서 그걸 묻으려고 그랬는데 신간회에서 그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고 알리는 그런 민중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신간회 자체를 해체시켜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집행위원장이 허헌 씨였는데 허헌 씨는 감옥에 가고 이 김병로는 당시에 재정부장이었는데 김병로가 남아서 이 사건을 변론을 하면서 또 신간회 해산을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 다 허헌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김병로는 이제 양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거죠. 일제 말에.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나중에 해방 공간에 허헌은 남로당 당수가 돼서 박헌영의 남로당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 북으로 간 다음에 남로당 당수를 맡아서 그 남로당이 불법화되고 허헌은 수배령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 말하자면 잠수 타고 다닐 때 그때 김병로는 그 미 군정에서 사법부장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기록에 보면 김병로가 허헌을 숨어 있는 허헌을 찾아가서 정치적 입장을 좀 바꿀 수 없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걸 허헌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허헌은 1947년에 북으로 올라가죠. 북에 올라가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김일성대 총장도 하고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김일성한테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말년을 보냈죠.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1951년에 전쟁 와중에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다가 익사를 하는 비운의 그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김병로는 이승만 정권의 초대 대법원장 그리고 또 연임을 해서 이분은 57년 70세까지 대법원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 김병로 하면 우리나라 이제 사법계의 원조로 이렇게 돼 있는 분이죠. 김병로는 정말 그 트집 잡을 흠 잡을 데가 없는 정말 깨끗하고 훌륭한 그리고 일제 말에도 뭐 일체 친일에 협력 친일하거나 한 경력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 반듯한 분이죠. 그다음이 홍명희 이광수인데 이광수를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고 이제 홍명희는 임꺽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 그 의심의 여지 없이 당대 최고의 소설가들이었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출신 성분도 완전히 달랐고 성격도 완전히 달랐고 최후도 그래서 완전히 달랐던 중마고우였으면서도 너무나 상반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광수는 전주 이씨, 뭐 이씨 왕조의 그 어떤 자락인데 그런데 뭐 몰락한 이씨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다 이광수 11살 때 콜레라로 세상을 떠나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그 천도교 장학금을 받아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죠. 그리고 홍명희는 아주 그 유명한 어떤 문벌, 그 뭐 정말 정승 판서를 했던 그런 집안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한일 합방 났을 때 아버지가 금상군수였는데 그때 홍명희는 일본에 유학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참 그럴 경우에도 딸은 모아놨다는 이런 얘기가 없고 그 기록에 보면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너네들은 친일하지 마라, 일제 협력하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홍명희는 유학을 중단하고 국내로 들어와 귀국을 해버리죠. 두 사람은 동경의 대성 중학교라는 데서 만나서 친구가 돼요. 그런데 이광수가 4살 어린데 처음부터 이제 홍명희를 형이자 친구로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의지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상해에서 둘이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만나게 되고 나중에 둘이 각기 저기 경성으로 들어오는데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두 사람이 이제 문필가로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경력이 엎치락뒤치락해요.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홍명희가 먼저 하고 1925년에는 홍명희가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고 이광수는 1926년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하죠. 그리고 오산학교 교장은 이광수가 먼저 하고 홍명희는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을 해요. 둘이 이제 서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광수는 1917년에 매일신보의 무정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을 연재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소설과 시와 평론을 칼럼 이런 걸 발표를 해요. 심지어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하면서도 그 신문에 연재 소설을 썼었거든요. 그 정도로 부지런하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이광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홍명희는 뭐 그 편집국장하고 또 뭐 오산학교 교장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걸 다 때려치고 1928년에 나이 마흔에 임꺽정을 조선일보에 연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임꺽정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대하 소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전혀 없었던 형태의 그 어떤 약간 무협지 스타일의 그런 역사 소설이었죠. 굉장히 하여튼 당대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조선일보 연재를 하는 중인데 이게 연재가 잘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계속 감옥을 가고 뭐 조선일보 그 신간회 때도 이제 홍명희가 부 집행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홍명희도 감옥에 가고 조선일보 뭐에 또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 보면 조선일보가 또 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재를 중단하고 뭐 이리저리 연재를 막 하다 말다 해서 결국은 13년 동안 했는데도 다 못 끝내고 1940년에 조선일보가 폐간되면서 연재를 중단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임꺽정 6편에서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뭐 그 후에 연재 중단하고 낙향해버리거든요. 그리고는 절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마무리는 아들인 홍기문이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어쨌든 일제 말에 친일할 때는 뭐 이광수는 완전히 그 두 팔을 다 걷어붙이고 친일을 했고 홍명희는 낙향해서 일체 뭐 글을 안 썼죠. 절필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광수는 반민특위의 그 재판정에 섰고 그리고 지탄을 받으면서 이를테면 꿈이라든가 돌베개 이런 글들을 쓰면서 이제 참회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보지 않는 그런 사이였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두 사람이 만난 거는 전쟁이 나고 1950년에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 주요 인사들을 납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광수였죠. 그래서 납치해서 이제 저기 압록강까지 갔는데 이광수는 이미 그때 폐병삼기였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중에 이미 건강이 뭐 너무 나빠져서 이제 압록강변에 만포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홍명희는 부수상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이, 홍명희가 이제, 이, 이광수를 간호를 했죠. 돌보고, 결국 이광수가 죽었을 때 그 마지막 수습을 그 홍명희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였는데, 제가 보면 홍명희는 어쨌든 뭐 이게 출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지 또는 뭐 유전자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홍명희는 뭐 궁핍할 때나 어려울 저기 뭐 잘 나갈 때나 굉장히 느긋한 그런 한량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북에 가서도 사실 김일성한테 마지막까지 이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1970년에 자연사를 했죠. 살 만큼 사시고. 그런데 이광수는 이제 제가 보면 대단한 천재인데 늘 천정긍긍하는 천재. 늘 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이 이제 또 왕성한 생산성으로 나오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중에 친일할 때조차도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친일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친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우리가 박헌영 벌서스 김일성 이러고 이런 이 번듯한 공간에서 이렇게 카메라도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정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박헌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시기를 살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아, 내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 이제 살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진짜 100%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정말 물씬 들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박헌영과 김일성은, 적어도 이제 해방 이전의 투쟁 경력으로 치면, 그걸 이제 어떻게, 분명히 이 김일성은 총을 잡고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이고, 박헌영은 주로 이제 이론 투쟁과 조직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게 더 위다 아래다 이제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당시로 보면 확실히 박헌영이 이제 당대 최고의 지도자로 이렇게 공인돼 있었죠. 김일성은 그 만주에서 그 압록강 두만강 그쪽 유역에서 그 국경을 넘어서 월경 침투를 하면서 게릴라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운동 경력, 투쟁 경력을 갖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보천보 전투였는데, 그게 1937년에 그 국경에 인접해 있던 그 보천보라는 읍을 이제 그 쳐들어와서 거기 뭐 우체국이랑 경찰서랑 이런 데를 이제 말하자면 하루 새에 이제 다 점령을 했던, 딱 하루 천하였는데 그랬던 이제 사건인데, 그거는 국내 언론에도 이제 많이 보도가 돼서, 하여튼 김일성은 이제 당시에 조금 유명했던 그런 저거 사건이었죠. 그 보천보 전투가. 그런 거 빼고는 이제 사실은 뭐 조직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는 압도적으로 이제 그 박헌영이었죠. 박헌영은 상해에서부터 고려공산 청년 동맹을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조선공산당을 만들 때 그 청년 조직에 이제 책임 비서를 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이제 사실 광인 행세를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정신을 놓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기 가출옥을 했는데 가출옥 상태에서 아내하고 주세죽하고 소련으로 탈출했죠. 그리고는 그 국제 레닌 대학을 모스크바에서 다니고 나중에 상해로 이제 미션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상해에서 이제 잡혀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또 그때 또 감옥살이를 7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에서 그 나와서는 지하에서 이제 뭐 그런 조직 활동하고 이래가지고, 식민시대 때는 그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말하자면 굽히지 않고 불굴의 이 투쟁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적어도 이제 그 정치 권력에 관한 한 운명은 김일성 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헌영은 이제 확실하게 그 리더십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단이 되고 북쪽에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고 그 소비에트 정권을 관리하는 게 스탈린의 소련 정부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김일성은 그 만주에서 이제 월강 투쟁하고 이제 이러다가 저기 일본 토벌군이 이제 거기를 다 밀고 올라 만주를 다 밀고 올라오면서 소련으로 넘어가서 1941년에 소련으로 넘어가서 소련의 극동군 사령부에서 아예 88여단이라는 여단을 만들어요.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네 이제 배기군 안으로 흡수한 정규군 안으로 흡수한 거죠. 그래서 88여단을 만들었는데 그 88여단 소속이었어요. 해방됐을 때.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소련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군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네 파트너를 정치적인 파트너를 말하자면 대리인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을 발탁하게 됐고 결국 그게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어떤 단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운명이 갈렸죠. 그래서 김일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3대 걸쳐서 북한을 이제 저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가 거의 약 그 저는 이제 북한 사회가 제가 이 소설을 1958년에서 끝냈거든요. 그런데 그 고명자가 1950년에 전쟁 통해 죽고 그리고 주세죽이 1953년에 모스크바에서 죽고 이미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남은 거죠. 새 주인공 중에서는 허정숙만 남은 거죠. 근데 허정숙은 1956년에 북에서 그 연안파들이 다 숙청할 때 한 번 거의 같이 숙청당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감금돼 있다가 나와서 말하자면 이제 김일성 정권에 협력하는 어떤 종류의 이 행동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쭉 말하자면 북에서 생존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북에서 주체 사상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 주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1955년이에요. 김일성이 처음으로 주체란 말을 쓴 게 1955년 12월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어떤 국면이었냐면은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시초프가 나오면서 말하자면 수정주의를 이제 밀고 나온 때였어요. 그래서 공산권의 동구권의 저기 지도자들이 막 지도자 1세대들이 지금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말하자면 김일성도 스탈린 키드인데 어떤 리더십에 굉장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럴 때 꺼낸 말이 주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한다. 이제 뭐 중국이나 소련 이런 사대주의 시대는 지났다. 거기 눈치 안 보고 우리대로 간다. 우리식대로 간다라고 선언한 게 5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뭐 그게 자신의 권력을 보유하기 위한 어떤 논리였다는 거는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세습 체제로 가는 어떤 단초가 됐다는 거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약간의 봉건 파시즘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는 뭐 1955년 무렵에 끝났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이제 이렇게 제가 다뤘는데 어쨌든 김일성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박헌영은 남로당 숙청 때 사형을 당해서 이제 뭐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역사라는 게 결국은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게 김일성은 어쨌든 뭐 거의 저기 용비어천가의 대상이 지금 북에서는 그런 대상이 돼 있고 그런데 박헌영은 남과 북에서 모두 완전히 그 기피인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이 그를 외면했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서도 소외되게 되는 거죠. 북에서는 박헌영 하면 완전히 저기 간첩 이렇게 이제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북에서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박헌영 간첩 대체로는 모르고 그것도 이제 뭐 저기 식민시대 뭐 공산주의 활동하고 이런 건 이제 전혀 모르고 어쨌든 이름을 아는 거는 그냥 간첩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쪽에서 약간 진보적인 그 사람들 또는 이제 남로당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헌영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하고 역사 기록도 지금 뭐 남아 있고 또 복원이 되기도 하고 일정하게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평가받고 있는 거죠, 이분은. 그런데 이제 제일 불행한 거는 아까 지나간 김다냥. 이분은 1920~30년대에 코민테른의 어떤 한국 지도선의 양대 루트가 박헌영과 김다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다냐는 그래도 남로당에 이런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서 지금도 또 평가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김다냐는 뭐 완전히 잊혀진 인물.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사 이렇게 기록할 때도 김다냐는 거의 뭐 별로 몇 줄밖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이런 인물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분은 이제 더 해방도 되기 전에 소련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역사 속에서 더 묻혀진 인물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거는 아주 간단히 끝낼게요. 여운형과 김구인데 여운형과 김구 이분들은 두 분 다 그 한학을 서당에서 한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시대 봉건 시대의 지식인 들이었죠. 근데 두 분 다 청년기를 진짜 파란만장하게 보내요. 이 김구는 이제 뭐 동학 접주도 하고 그리고 또 절에 들어가서 승려도 하죠. 그리고 이 여운형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선교사 뭐 활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김구는 나중에 공화주의자가 되고 여운형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운형의 공산주의는 어떤 민족 독립, 독립을 위한 방략으로 공산주의를 차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1919년에 만납니다. 그런데 둘이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임정에서 여운형은 나와서 조선 공산당 운동을 하던 젊은 층들의 후원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식민시대 때 이 저기 내내 김구는 임정과 함께 투쟁을 했고 여운형은 이제 또 막 국내에 이제 체포돼 들어와서 감옥도 살다가 나와서 뭐 조선중앙일보 저기 사장도 하다가 뭐 또 이렇게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대립했던 게 해방공간인데요. 김구는 말하자면 아까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결과를 가지고 찬탁 반탁으로 나눴을 때 말하자면 그 저기 해방공간 반탁 운동의 맹주가 김구, 백범 김구였죠. 그런데 이 여운형은 그 지금 그거 민족 감정으로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이게 몇십 년 갈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 여운형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민족 감정으로 지금 소박한 민족 감정으로 이거 지금 배격하면 앞으로 민족 그 분단이 해소가 안 된 채로 몇십 년 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쟁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걸 귀담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사람들이 신탁 이것만으로 그야말로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의 중심에 섰고 그리고 이분은 절대로 이제 저쪽하고는 그 손잡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에 섰고 이제 그러다가
두 분의 결말은 똑같았죠. 둘 다 다 이제 테러범한테 암살을 당했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여운형은 사통팔달의 정치가 이자 지식인이었죠. 여기는 뭐 오른쪽 왼쪽하고 다 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중도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이제 이랬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여운형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평가돼야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김구는 이제 본인의 어떤 확신 이거는 뭐 양보도 타협도 없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해방 이전의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지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해방 공간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실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굉장히 나쁜 쪽으로 몰고 갔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운형은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막 YMCA 야구단 단장이기도 하고 그 영어 열심히 이제 해서 영어도 잘했고 여러 나라 언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구는 죽을 때까지 영어를 한 단어도 배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분.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이제 김구 선생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이제는 약간의 평가들을 조금 달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 공과들에 대해서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책을 2005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신문기자를 그만두면서 소설 쓰겠다고 이제 나온 지 한 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도 40살에 소설 쓰겠다고 시내 21 편집장을 그만두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2005년에 이제 이 소설을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이게 역사 소설이니까 자료들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2006년 9월에 제가 영상자료원 뭐 어쩌다 공직을 맡게 돼서 3년 동안 중단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이걸 소설을 진짜 집필을 한 3년 동안 했는데 막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 또 서울문화재단 대표로 다시 또 가게 돼서 4년 반 동안 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제가 서울문화재단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마무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6월에 책이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집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저는 또 세 여자의 고생담을 좀 더 진하게 이 소설처럼 느꼈으면 하는데 아마 역사적 사실을 더 많이 오늘 아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읽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이 강의 속에서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의를 해주시면 아마 선생님의 이 많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또 들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저도 읽으면서 한 인물의 그 역사적 배경이 아주 촘촘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인물의 생애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저는 이 세 여인이 참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많이 읽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릴까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선생님하고 뭐 말씀 나누고 싶거나 사인 받고 싶으신 분은 또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혹시 그 저 요 중앙에 서점에 세 여자 책을 좀 갖다 놓으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뭐 사인 받고 싶으시면 나가서 서점에 잠시 갔다 오셔도 되고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